자, 지금부터는 이미지를 플로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미지를 플로팅한다고 하면 XY 좌표 공간에서 각 좌표점에 대해서 픽셀 값이 정해져 있고요. 컬러 값이 정해져 있겠죠. 아니면 뭐 그레이 스케일이면 어두운 정도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거를 2D 좌표 공간에서 어떻게 플로팅을 하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앞서서 히스토그램을 배웠으니까 이제 2D 히스토그램 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D 히스토그램은 일단 X, Y라는 그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그걸로 2D 히스토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빈즈라는 옵션을 받아들여서 개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그 빈을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빈을 잡은 다음 그빈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그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그거를 여기에 카운트로 리턴을 해주고 뭐 그리고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x, y는 아까랑 똑같이 잡았어요. 아까는 그 그냥 일반적인 히스토그램을 각각에 대해서 그렸는데 이제는 x, y라고 합시다. 그래서 x는 뭐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로 만들었고 y는 두 랜덤 넘버를 더했는데 약간 쉬프트를 하고 뭐 위스를 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정규분포로 갔죠. 그래서 X하고 Y가 둘다 이제 정규분포에서 온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것을 이 hist2d, exist 밑에 hist2d 함수 안에 보내면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 2dimensional space에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빈즈를 40으로 놓았으니까 여기를 40등분을 했을 거고 빈을 40개 만들었을 거고 여기에 또 빈을 40개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빈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그빈 2D 빈요 사각형 안에 X, Y가 몇개 들어가냐 하는 거죠. 그렇죠? X, Y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낼 거니까 그 데이터 포인트가 이 공간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카운트가 될 테고 그 카운트를 여기서 density는 true로 놓았으니까 normalize를 해가지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만든 다음 여기다 plot을 해주는 거겠죠. 여기서 x, h, y, h는 이제 x축에서의 그 빈들, y축에서의 빈 간격들 그걸 나타내주는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2D histogram을 플로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두 줄은 이제 color bar를 세팅을 하는 건데 컬러 버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2D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 얼마나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들어있나를 이제 컬러로 만든 거잖아요. 값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컬러가 어떤 값에 대응이 되는지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컬러 바예요. 해서 어두운 뭐 군청색은 probability 0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밝은 노란색은 뭐0.1 얼마에 해당한다. 뭐 그런 게이 컬러 바가 나타내 주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이래요. 컬러 바라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하고 컬러 바의 엑시즈를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hist2d가 리턴해 주는 값 중에 이미지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count 이건 데이터 개수고 x, h, y, h는 이제 빈을 나타내는 거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게그 이미지에 대한 거예요. 그 이미지에 대한 거를 이제 컬러 바가 받아들여서 이 숫자들과 그 이미지 관계를 매핑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axis는 이 컬러 바를 그릴 때 어디에 붙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원래 이 axis를 ax로 놓았으니까 ax를 준 거죠. 다음에 set label 이 명령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엑시즈 나온 것과 동일하고요. 칼라바에 여기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죠. 자,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좀더 자세히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2D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이런 이미지처럼 어떻게 플롯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차원이 세 개인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x, y고 그런 x, y에 서그 뭔가 얻어진 값을 c라고 놓은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죠.
그러니까 two dimensional functional space에서 two dimensional 그 coordinate space에서 어떤 function을 정의를 했을 때 그 function 값을 어떻게 플롯을 하느냐 하는 거죠. 2D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인덱스가 3개 있어요. x, y, z 타입으로 주어진 데이터예요. 그거를 x, y를 이제 2D 그리드에 매핑을 해서 거기에 g를 색깔로 바꿔서 플롯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펑션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pColor가 있습니다. pColor mesh, imshow, 이게 이미지 쇼인데요. 그 다음 pColor fast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pColor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서 나머지 것들이 필요하면 보도록 합시다. 자, pColor는 값을 이 데이터 값을 하나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세 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된 건 옵션들이고요. 이 g 또는 xyz라는 게 데이터 값들이에요. g만 받아들이면 이 컬러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g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좌표 값은 어떻게 되냐? 좌표 값은 인덱스를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 뭐 1,2면 여기에 뭐 0,0이면 여기 해당하는 c 값이 여기 색깔로 찍히게 되는 거고 2,0이면 여기가 되겠죠. 1,0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x, y, z가 이제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좌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x라는 거는 x축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어떤 거는 y는 y축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z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주어져야 되는지 다음 장에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이 example를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이 example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런 2단짜리 패널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subplots 2,1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row가 두 개고 column이 하나인 그런 axis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을 랜덤으로 놨어요. 자, 그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pColor에다가 이제 z를 주기만 하면 그냥 뭐 알아서 플로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좌표에 맞게 이제 플로팅이 되는 겁니다. 그 g의 인덱스들이 이 x, y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Color라는 또 그 펑션의 옵션으로서 hColor와 lineWidth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k하고 4를 지정을 했죠. hColor가 k라면 black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드를 나타내는데 black으로 칠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width를 4로 해서 좀 두껍게 해라. 그러게 바로 밑에 example이 되겠습니다. 자, g의 인덱스하고 이 좌표 값하고의 매핑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게 row 인덱스고 어떤 게 column 인덱스인가? print 이를테면 세 개만 한번 해보죠. 앞에. 자, 그러면 0.78, 0.6, 0.7이 나왔어요. 자, 이게 0,0, 0,1, 0,2가 되겠죠. 0,0 이게 어디 찍혀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0,0. 뭐 이거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럼 0,1이 어디냐? 0,1이 이걸까요? 이걸까요? 자, 이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값이 크니까 디폴트 칼라바가 이거예요. 밝았죠? 값이 크면 밝은 거예요. 밝았다가 작으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0,1, 이 친구가 0,2, 이 친구가 0,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라는 값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이 행렬을 출력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에 속하는 값들을 행렬 엘리먼트의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값들을 컬러로 바꿔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칼럼 인덱스가 되고요. 이게 바로 로우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이제 x하고 y를 지정을 해주려면 앞에 x, y, z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값이 이 pColor의 인수로서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그 x하고 y 좌표는 어떤 형식으로 그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예인데요. 앞서서는 z 데이터값만 줬어요. 그래서 i, j가 이 그 좌표값으로 컨버트가 돼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행렬의 모양이 그대로 출력이 된 거죠. 왼쪽 하단이 0,0이었고 이쪽 하단이 이쪽 그 우상단이 n,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렬을 그대로 찍은 거였어요. 자, x하고 y가 주어지는 형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그 2dimensional 스페이스에서 픽셀이 있을 때 그 왼쪽 아래 값이 i, j, x의 i, j가 x 값이고 y의 i, j가 그 y 값이에요. 그러니까 x의 좌표, y의 좌표가 각각 어레이로 주어져야 됩니다. 자, 어떤 그 i, j라는 그런 데이터 인덱스가 있을 때 얘기예요. i, j라는 데이터 인덱스가 있을 때 이 왼쪽 하단에 좌표값은 x하고 y 어레이에서 그 인덱스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위에 이 점은 그러니까 왼쪽 상단의 좌표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j는 그대로이고 여기서는 오른쪽 하단에서는 j가 한 칸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j가 증가하는 쪽, 이쪽은 i가 증가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row 축이 y 축이 되는 거고 칼럼 축이 그 x 축이 되는 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랑 j가 증가하는 건 똑같고요. 다만 이제 x 값이랑 y 값을 알아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좌표 값에 그 컬러가 찍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p 컬러 안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다른 옵션으로서 C맵이 있는데 이제 컬러 맵을 지정을 해줘서 아까 디폴트 컬러 맵 말고 다른 컬러로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V-min, V-min, Max 이런 게 있는데 이 컬러 바의 레인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데이터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찍혀 있어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끝단의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전부 그 어떤 똑같은 컬러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z 밸류의 min max를 설정을 해서 그 밑에는 그 무시하고 똑같은 컬러로 하고 그다음 max도 그 위의 값은 전부 똑같은 컬러로 하고 해서 컬러바의 range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주어지지 않으면 오토매틱하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x하고 y의 디멘전인데요. 이게 z의 디멘전보다는 하나 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죠. 여기는 i, j에 해당하는 z값인데 x는 하나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i 플러스 1도 필요하고 y도 i 플러스 1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j도 그렇죠. j도 여긴 j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j 플러스 1, j 플러스 1 이 두 개가 x, y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축은 그리드의 엣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실제 데이터값보다 하나 더 큰 그런 디멘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를 하나 빼버려요. 자, p 컬러 메시는 p 컬러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속도가 약간 빠릅니다. 근데 뭐 작은 데이터셋을 다룰 때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IMCO는 비슷한데요, 이것도. IMCO는 전형적으로 어떤 이미지 파일을 받아와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찍을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PNG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면 얘를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3차원 데이터로 컨버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컨버팅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imshow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물론 여기서도 다 쓸 수 있어요. 다른 점은 imshow에는 여기 g 데이터 값 하나만 들어갑니다. x하고 y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 그리고 이건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거니까 많은 인터폴레이션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g 값이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오른쪽 뭐 위에 아래 값을 보고 이거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인터폴레이션 옵션들이 있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좌표를 설정한 예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이 이제 x하고 y를 설정을 해서 x하고 y 좌표를 설정을 해서 그리는 예입니다. 물론 수동으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런 편리한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mgrid 또는 ogrid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mgrid를 쓰는 거고요. meshgrid를 설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뱉어내는 값이 x, y가 아니라 y, x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데 밑에서 한번 보고요. 아무튼 이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0.05 간격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게 그 슬라이스를 만드는 그런 문법인데요. 끝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높게 해서 3.0이 포함되도록 만든 겁니다. x하고 y 다 똑같고요. 그리고 g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이제 x하고 y 값이 주어졌을 때 그때 g라는 함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numpy 문법이고요. element wise operation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도 사실은 2-dimensional array인 거예요. z도 2-dimensional array이고 이것도 i, j가 있을 때 이게 x의 i, j 그 다음에 y의 i, j를 받아서 g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점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디멘전을 맞추기 위한 거죠. 그렇죠? x하고 y가 z보다 디멘전이 하나가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맨 끝을 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min-max를 설정을 해서 vmin, vmax에 들어갈 값을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이 뒤에 mpabs는 이제 absolute value로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이고 max는 거기서 이제 제일 큰 값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값, 작은 값을 설정을 한 겁니다.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absolute value를 취한 다음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환산을 해서 컬러바를 만들겠다. 뭐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GCA로 getCurrent access를 했고요. pColor로 뭐 그려본 거죠. 이 CMap은 이제 컬러 맵인데 뒤에서 보여줄 RDBU, 그러니까 레드하고 블루를 맨 끝으로 놓는 그런 컬러 맵이에요. 중간은 이 약간 하얀색 비스무리한 거고요. 완전 하얀색은 아닙니다. 그리고 vmin, vmax를 아까 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pColor로 그리고 이 axis를 설정을 해준 거죠. xmin, ymin, ymax 이런 걸로. 그리고 컬러바를 붙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헷갈리는 게 아마도 mgrid일 거예요. 이 mgrid가 도대체 어떤 짓을 하기에 y, x로 받아야 하는가. 자, mgrid가 어떤 식으로 값을 만들어주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일단 두 가지의 슬라이스를 받아들여요. 하나는 column-wise matrix를 만드는 그런 슬라이스고요. 두 번째 슬라이스, 이 친구는 row-wise matrix를 만들어주기 위해 받아들이는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순서가 첫 번째 나오는 return 값이 column-wise matrix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matrix가 row-wise matrix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 example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0, 1이죠. 여기도 0, 1. 이걸 리턴을 했을 때, 이걸 실행을 했을 때 뭐가 리턴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column-wise matrix니까 0, 1이 이렇게 column-wise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row-wise matrix니까 이게 같은 row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슬라이스가 0, 1, 0, 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이 이게 y, x니까
이게 Y좌표, 이게 X좌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어레이가 있을 때 0,0의 Y좌표는 뭐냐? 바로 이 친구죠. 0,0의 Y좌표는 0, 0,0 데이터의 X좌표는 이 친구. 그 다음에 0,1 데이터의 Y좌표는 뭐냐? 0이고 0,1 데이터의 X좌표는 뭐냐?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자리에 바로 그 데이터 포인트 0,1이 찍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게 컨벤션이 첫 번째 나오는 게 Y,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X 좌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의 순서도 Y 먼저 적어줘야 돼요. Y의 범위,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간단히 여기서 한번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실행을 하면 뭐잘 되는데 여기서 이걸 약간 조정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Y축이 바뀌었죠. 그죠? 먼저 나오는 게 Y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X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세요. 자, 아까 Red, Blue, Color Map 썼었는데, 다른 Color Map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Matplotlib 그 홈페이지에 갤러리에 가보면, Color Map이 그 정해진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쫙그 나와 있는데 대략 이래요.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해서 다른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레드 블루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자, 이게 특성들이 다 있는데 이 Perpetual Uniform Sequential Color Map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냥 뭐 끊어지지 않고 쫙 반방향으로 변합니다. 이런 컬러 맵은 어떤 때 유리하냐면 부호가 바뀌지 않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구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보고 싶을 때, 요런 그 유니폼한 컬러 맵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징 컬러 맵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고 뭔가 컨트라스트를 줘야 될 때,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아니면 위에 부분, 뭐 아래 부분 그런 식으로 그때 많이 쓸수 있는 게이 다이버징 컬러 맵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example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레드 블루 타입의 컬러 맵을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시퀀셜 컬러 맵들 중에서는 뭐또 많이 있어요. 뭐 AFM hot 이게 온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그런 컬러 맵이고요. 어떻게 뭐 높은 온도다, 낮은 온도다 그럴 때 이제 까맣고 밝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까 봤던 거에서 컬러 맵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까 봤던 example인데 레드 블루였죠? 그쵸? 레드 블루 말고 뭐딴거 한번 써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 다이버징 컬러 맵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스펙트럴 한번 써볼까요? 스펙트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